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피규어라이즈 버스트로 나온 카나메 버케니어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점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리즈들과 마찬가지로 섬세하게 조형된 눈 파츠 상당히 잘 나왔고요. 캐릭터의 외형 생각 외로 다른 제품들에 비했을 때 나름 잘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마크로스 델타의 카나메 버케니어. 이것은 이제 피규어라이즈 버스트로 나온 제품입니다. 뭐 제품 자체는 기존에 나왔었던 이 마크로스 델타 캐릭터들로 나왔던 다른 피규어라이저 버스터와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일단 얼굴 조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지만 다른 이제 마크로스 델타 피규어라이저 버스트 시리즈들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나마 이 일러스트 상의 얼굴과 많이 느낌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위화감이 좀 덜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박스아트에 그려졌던 모습 일러스트와 상당히 그나마 좀 나은 재현도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라면 머리에 꽃장식. 보통 그냥 이러한 꽃장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 파츠로 통짜 사출을 한다든지 이랬을 것 같은 형태이지만 요 밑에 꽃잎과 중간 요 꽃 안쪽 파츠가 각각 개별적으로 사출이 되어 있는 조형이라서 전체적인 입체적인 형태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색깔 구별 없이 그냥 단색으로만 되어 있고 조금 뭐 색감 면에서는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조형만큼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세 개 파츠로 조합돼서 입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리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눈, 눈동자의 이 표현도 상당히 잘 나와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도 뭐 각도에 따라서는 확실히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조형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상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곳곳에 여러가지 색깔 조합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 제품 시리즈가 그래왔듯이 상당수 또 스티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의상에 줄무늬 녹색 스티커로 되어 있고요. 넥타이의 파란색 부분 색깔 당연히 스티커고 의상에 요 재킷에 있는 요 파란색 라인도 스티커고요. 팔뚝의 요 라인들도 다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는 등 뭐 역시 색분할은 스티커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접착 난이도에 대해서는 생각 외로 그리 많이 어렵지 않은 수준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손 이건 뭐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장갑 부분 이러한 것들 표현을 하는 요 손 부분에 스티커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는 전반적인 스티커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까다롭게 붙여야 될 요소들은 별로 없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 스티커에서 조금 아쉬운 형태라고 한다면 넥타이 부분 정면으로 넥타이 기준으로 정면으로 봤을 때는 이 모양새에 맞춰서 이 색깔 분할을 넥타이 색깔 분할을 스티커로 구현해놨습니다. 넥타이 원래 색깔은 이제 녹색이고요. 위에 상단부의 파란색 계열과 하단부의 보라색은 스티커로 이제 색깔 분화를 시켜놨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색깔 분화가 연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이는 정면에만 스티커가 붙기 때문에 요 시선에 따라서 제품을 살짝 틀어보면은 이 측면은 어쩔 수 없이 녹색의 이 플라스틱 면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점. 스티커를 이제 완전히 덮는 형태로 나와도 좀 붙이기가 까다로웠을 거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게 평면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제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감싸는 형태로 만드는 것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제품이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캐릭터의 시선 때문에 이게 살짝 측면으로 놔야 된다는 점 그러기 때문에 더욱이 옆면에 녹색이 좀 부각이 되는 형태라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좀 어떻게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캐릭터의 조형 그리고 완성도 자체도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일러스트와의 이질감이 좀 많이 적은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에 봤었던 다른 피규어라이즈 버스트 이 마크로스 델타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캐릭터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6년 10월 22일, 가격은 1500엔. 애니메이션 특유의 눈동자 색을 정밀하게 설계했다고 하고요. 72분의 1 스케일의 메카 콜렉션 발키리와 함께 장식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캐릭터 카나메 버케니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발키리의 리더이고요. 팀의 맏언니격 존재라고 합니다. 아이돌이면서 동시에 스케줄 관리나 브리핑 같은 팀의 매니지먼트까지 담당하고 있고요. 디바이드 출신으로 발키리에 가입 이전에는 아이돌로서 솔로 활동을 했으나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은퇴했다가 발키리의 매니저로 케이오스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올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올릭 항상 너와